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요, 제일 먼저 변화는 언어의 변화였습니다. 여러분들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빌기를 다하였을 때 그들은 성령이 충만했고 그들의 언어가 변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언이라는 진정한 의미는 뭔지 아세요? 방언의 진정한 의미는 언어가 변했다는 거예요. 절망을 이야기하던, 불신을 이야기하던, 죽음과 그리고 그런 말을 하던 사람들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천국을 이야기하고, 아멘, 소망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방언을 할 수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알아들 수 없는 말로 방언하면서 그리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자식을 저주합니다. 이 사람은 방언을 받은 것이 아닐 거예요. 이 사람은 무엇인가 잘못된 사람입니다.